지난 며칠간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. 이유를 떠나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.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땅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는 말려줄 햇볕이 필요합니다. 아, 비대위원의 발언권을 제한하시면 안 되죠? 특히 이 비대위원이자 사무총장인 권성동 사무총장에 대한 경질 입장 방침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. 사무총장 임명을 할 때에는 최고의결 기구에서 임명을 동의를 받은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당의 관례상 해임이나 경질이나 교체를 할 때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이결 과정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. 사무총장이 당규에 대한 최고 해석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면담에서는 위원장이 뭐라고 하시는 거지? 명분이 있어야 그만두는 거예요. 사무총장 경쟁 문제로 인해서 당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또 개파 갈등이라는 수렁통에 빠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회의 의결이 없는 한에서는 제가 비대위원 겸 사무총장입니다. 우리 당헌 당규에